최근에 지금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세 분이나 이렇게 하게 된 그런 전세 사기 피해 문제와 관련해서 당내 TF 구성하고 또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하기에는 회의 때문에 조금 늦었다는 말씀 드리고, 늦은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박대출입니다. 오늘 벤처 기업 지원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준비해 주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 김주현 금융위원장님, 기업은행 김성태 회장님,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최운목 이사장님, 산업은행 김복규 수석부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다 오시지 못하고 실무자들이 또 오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특히 바쁘신 와중에도 벤처 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윤건수 벤처캐피탈 협회장님, 최성진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대표님, 이준호 벤처기업협회 수석부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국내외 경제의 복합위기 속에서 금융시장이 위축되고 있고, 미국이 지난해 3월부터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투자자들이 투자를 줄이면서 벤처업계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벤처 투자 실적을 보면 작년 하반기부터 급감하기 시작했는데, 전년 동기간과 비교했을 때 2022년 3분기는 38.6%, 4분기는 43.9%가 감소했습니다. 올 1분기에도 전년 대비 60.3%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투자 실적 감소 추세는 벤처 기업의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벤처 스타트업은 혁신 경제의 성장, 미래 먹거리 산업의 보고입니다. 당정은 현재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민당정 협의회는 우리나라 벤처 업계가 처한 현황을 진단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업계 현장의 목소리는 정책의 피와 살과 같습니다. 민당정 간 충분히 논의하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업계가 원하고 경제 전반에도 도움이 되는 벤처 스타트업 대책을 신속하게 발표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벤처 스타트업 추가 금융 지원과 규제 개혁을 중심으로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벤처 신화의 실질적 기반을 다져서 벤처 유니콘, 데카콘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제2중동붐, 수출 확대의 중추적 역할도 견인하며 한국 경제의 돌파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당장은 우리 벤처 스타트업이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이 소중한 말씀을 경청하고 성심껏 받아들여서 벤처 스타트업계에 힘이 되는 정책 발굴에 힘을 쏟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으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박대출 정책위 의장님, 그리고 오늘 참석해주신 김의곤, 노영호 전주의 의원님을 비롯해서 이번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해주신 정부 및 공공기관의 기관장님들과 또 민간 업계에서 오신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대응으로 유동성이 급증했던 지난 몇년 사이에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또한 가속화됐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 투자 열풍이 불어 벤처 투자가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금리 상승, 글로벌 경기 둔화로 작년 하반기부터 벤처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2년 벤처 투자의 경우 미국은 30%, 이스라엘은 40% 전년보다 감소를 했습니다. 또한 투자 위축 기조도 올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의 1분기 벤처 투자는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 등 빅딜 두 건을 제외하면 전년 동기 대비 75%가 줄었고 이스라엘 역시 74%가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작년 하반기부터 벤처 투자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여 22년은 전년 대비 12%, 올해 1분기에는 60%가 감소했습니다. 다만 이례적인 투자 급증 시기였던 21년도와 22년 1사분기에 대해서는 크게 감소했지만 19년 및 20년 1분기에 비해서는 약 14% 증가하는 등 상대적으로 다른 주요국에 비해서는 선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벤처 투자 집행 상황은 작년 역대 최대인 10조 7천억 원의 펀드 결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투자 결성 등으로 투자 집행 기조로 현재 집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정책 대응을 해오고 있습니다. 기존 펀드의 조기 집행을 위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함께 올해 1월 80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딥테크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플러스 프로젝트를 신설하고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벤처 스타트업의 경영 애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추가적인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당 정의 힘을 합쳐 신성장 경제 동력인 벤처 스타트업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논의하는 장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김주영 금융위원장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금융위원장입니다. 벤처기업 육성에 대한 그 윤석열 정부의 의지와 어떤 지원 노력은 뭐 여러분께서도 다 잘 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중기부 장관께서 말씀하셨지 1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지금 상황을 봐서 이렇게 조금 더 보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최근에 이렇게 좀 의견도 수렴해보고 좀 저희가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이제 벤처 기업 하시는 분들은 요새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기업 기술 평가보다는 이제 매출액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출이 없는 이제 초기 벤처, 그 다음에 그 매출로 연결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이제 딥테크 이런 쪽에 그 투자를 받기가 어렵다 이제 이런 문제를 많이 호소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벤처 투자가 분들은 좀 비교적 상대적으로 이제 가치가 좀 낮게 돼 있는 초기 벤처는 그래도 좀 투자가 되는데. 다른 벤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자금 회수도 좀 돼야 되고 자금 조달이 돼야 되는데 그런 쪽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다른 어려움도 있지만 저희 이제 금융위 차원에서는 이제 이런 측면에 중점을 두고 중기부와 같이 이렇게 좀 대책을 좀 마련을 했고 뭐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아까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상황이 어려운 거는 뭐 다 그 누구나 인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같이 이제 대화 괜히 긴밀히 대화하면서 뭐가 정말 핵심적인 문제냐 이거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같이 중기부하고 저희하고 같이 문제를 좀 하나하나 좀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후 순서부터는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